비판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. 상사의 비판만큼 의욕을 꺾는 일도 없다. 그래서 나는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. 나는 지금껏 아무리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도 인정받기보다 비판을 받을 때 일을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. 찰스 슈왑. 마크 트웨인은 한번 칭찬 듣는 것으로만 두 달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동료와 상사 간에 서로 칭찬하는 조직은 생기 발랄하고 그 결과 성과도 높아집니다. 켄 블랜차드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 시간 정도는 따로 빼서, 즉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달력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적어 놓으라고 제안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